북쪽 아이들의 눈망울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치와 사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서로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평화, 남북 통합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열정과 희생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는 20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질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상징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뜻하는 초록색의 바탕에 한반도 형상이 비어있는 모양으로 두 사람이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과 북이 3년간이나 단곡리라는 한 마을 협동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한 해 농사의 결과물인 쌀을 북에서 남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가능한 일이었나요? 남한에서는 풍부한 비료와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손으로 일일이 모내기를 하고 낫으로 벼베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의견 충돌도 많아 쉽지 않았지만 곧 북쪽 사람들도 우리의 호의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쌀을 수확하게 되었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형제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당장 먹을 것을 지원하기에 앞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국제 규격을 적용한 제약 공장을 북한에 왜 지었을까요? 먹거리의 부족만큼이나 병을 치료하는 약품도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구나 손쉽게 링거 주사를 맞는데 북쪽에서는 이 수행약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제약 공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증류수에 약품을 녹여 수행약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위생과 약효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우수의약품 제조기준 GMP를 적용한 공장을 지으면서 특히 약품을 만드는 공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열의로 우리가 제시한 교육 과정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평양 직항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매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할 때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으로 갔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12번의 직항 비행기를 띄웠는데요. 남쪽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북쪽의 고려항공까지 이용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직항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겠죠. 정기적으로 남과 북을 오고 간 화물선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NLL 또는 꽃게잡이 등의 문제로 서해가 남북 긴장의 중심에 있지만 과거엔 서해를 통해 인천항에서 북의 남포항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레이드 포추노의 이야기입니다. 옥수수, 밀가루, 계란, 김 같은 먹을 것부터 비료와 농기계, 심지어는 살아있는 염소까지 싣고 부지런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남과 북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천과 남포항을 정기적으로 오고 가는 배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대북 지원과 북 스스로의 노력으로 북은 이제 더 이상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북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쪽 민간단체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원 과정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지난 20년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단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입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